지난 군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차량으로 입구까지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뭔가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 와 계십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아니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홍삼 진빵 공사관이야. 사계절 중 딱 한철 겨울에만 나타납니다. 친근한 이웃처럼 든든한 가족처럼 따뜻한 찐빵 속에 사랑을 전하는 홍삼 찐빵 공사단입니다. 마이산에 전기가 가득해서일까요? 지난해 가면 한겨울 아침부터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시끌벅적한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짜자라자. 오,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희가 반죽하느라 지금 바쁜데. 아, 반죽이요? 아, 네. 아, 그 찐빵 만드는데 지금 네. 반죽을. 예, 어르신들께 사랑을 드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 찐빵에 그 사랑의 가루를 넣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찐빵이 하루아침에 막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봉사자들이 만나가지고 반죽을 다 해서 발효시켜서 시골에로 가서 이제 어르신들 맞춰서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드리는 거예요. 야, 과정이 많네요. 아, 그러면요. 야, 그러면 열심히 한번 네, 반죽과 더불어서 사랑을 담아서 찐빵 만들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랑 품은 찐빵을 만들기 위해 나선 오늘의 용사들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모여 반죽 계량부터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해마다 겨울이면 나타나 어르신들의 간식을 책임지는 찐빵 봉사단. 아니 우리 뭐 센터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훈훈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찐빵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되면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겨울철 하면 찐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찐빵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쌀쌀함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직접 반죽해 찐빵을 만든 지도 올해 6년째입니다. 그동안 다녀온 마을만 300여 곳. 이 한마음으로 만들고 나누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가족이나 다름없다는데요. 사랑도 듬뿍 담았지만 이 찐빵에 숨은 또 다른 비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넣으시는 게 이게 뭐예요? 저희 지난번에 마법 가루입니다. 마법의 가루요? 네. 이게 지금 넣는 이거 마법의 가루가 이게 뭔데요? 진안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진안하면은 마이산? 마이산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산은 못 먹죠? 네. 홍삼가루입니다. 홍삼. 아니 근데 홍삼가루를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홍삼가루를 듬뿍 넣어서 어르신들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홍삼 찐빵은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저희 진안군만 홍삼 찐빵을 만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와, 대박 대박. 어떤 일에 진심이란 표현은 이럴 때 쓰나 봅니다. 이 지난해 특산품 홍삼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홍삼 찐빵 레시피를 자체 개발한 사람들. 이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달달하고 보약 같은 찐빵입니다. 야, 이렇게 숙성된 반죽까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찐빵을 만들어야죠, 이제. 여가 아니에요. 잘 성숙 면으로 가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니, 찐빵을 여기서 만들어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디 딴 데 가서 만들어요? 예, 성숙면 원도통마을 마을회관에서 지금 거기서 만들어서 세 개 마을을 지금 나눠줘야 돼요. 발효를 마친 찐빵 반죽은 봉사 마을로 가기 위해 옮겨집니다. 갓 쪄낸 따끈따끈함을 위해선 어르신들께 나누기 전 마을에서 바로 쪄야 하기 때문이지요. 잘 나갔어요. 요리 이렇게 위에서 쪄.
자, 민경 씨도 하나 드시고. 자, 이제 반죽 들어갑니다. 오셔, 가시죠. 반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셔. 아유. 이게 뭐예요? 아유. 저기 마을에서 소식 듣고 지금 찐빵 만들어 다 오신 거예요? 네, 예, 예, 예. 야, 우리 어머니들 최고! 와, 아니 그러면은 경력이 얼마나 되신 겁니까? 한 5년, 10년 넘었어요. 우리 어머니 몇 년 되셨어요? 네, 5년, 10년 넘었어요. 아, 야, 여기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쁜 찐빵이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아유, 민경 씨, 뭐 구경만 해요. 네? 얼른 입어봐요. 제가요? 같이 만들어봐야지요. 저는 찐빵 얼른,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이고, 어머니. 다 만들 수 있어요. 얼른 다 입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아, 그럼요. 아니, 자동으로 지금 옷이 입혀, 지금. 아, 이게 자동 시스템인가요, 이게? 예, 예, 예. 일사불란한 손놀림으로 익숙하게 찐빵을 빚는 사람들. 찐빵 나눔 소식에 마을 주민 봉사자들까지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는데요. 본격적인 나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마음 가득 사랑이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갑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이놈 세 개 드시오. 이제 찐빵 찌러. 네, 나도 세 개 들고. 야, 이제 밖으로 찌러 가요. 야, 찐빵 왔어요. 찐빵 왔어요. 아유, 맛있게 좀 드세요. 우, 야 여기가 날씨가 추워도 여기는 그냥 따뜻하구나. 아, 이게 뭐 그냥 팔팔팔팔 지금 찌고 있는데 오늘 이거 찐빵 지금 쪄야 되는 거가 몇 개나 해야 돼요? 700개요. 700개. 아무리 많은 찐빵도 문제없습니다. 찐빵 봉사단의 조력자, 화물 대신 이 찜소트로 채워진 행복 간식 차량 덕분이죠. 와! 이것이 바로 찐빵이죠. 와! 냄새가 너무너무 고소한 냄새. 자, 맛을 한번 보세요. 아, 저에게 특별히 허락해 네. 주시는 거죠?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오, 네. 오, 오, 보세요. 오, 따끈따끈! 아, 요 그냥 속살 그냥 예, 요 팥 앙금이 그냥 가득 들어가가지고 사랑으로 만든 홍삼 찐빵 그 맛은 어떨까요? 우와, 와, 너무 담백하고 달달한데 홍삼의 맛이 느껴지니까 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행여 모자랄까 푸진 정으로 상자에 자곡자곡 담아내는 홍삼 찐빵.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기쁜 마음까지 한가득 담은 채 마을 어르신 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찐빵 가져왔어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이 어른 계시는데 그냥. 못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감사하죠. 아, 네, 네. 그래도 맛있게 간식거리가 되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춥지만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니 예, 네.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마음이 더해져 겨우내 식지 않을 것만 같은 진한표 홍삼찐빵. 모락모락 피어나는 찐빵의 온기처럼 홍삼찐빵 봉사단의 사랑도 앞으로 쭉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 지금 또 테레비나 버스니 안 돼. 아이고, 저기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장이요, 장이. 장이 갔다 와. 장이요? 동네가. 요 두 분이 성만 다르지 친자매나 다름없는 요 동네 단짝이시라네요. 어, 누가 언니단가요? 내가 언니요. 아, 그럼 동생분이 선생님이시구만? 예. 우리 커피는 하나 끼워드릴까? 커피까지 주려고요? 들어와, 들어오세요. 예.
할애도 안 받고 보고 산 게 이제 거진 한 식구시랍니다. 새로 사다 놓대. 두 분이 혼자 살아서 갖고 서로 간에 더 챙기고 생각하고 그러신다네요. 저는 잡사. 잘 마실게요. 쑥떡 저렇게 해서 줄까? 쑥떡. 쑥떡? 응. 아, 쑥떡도 있어요? 쑥떡 저기 있어. 잡사. 배고픈 게 생기면 배고픈 게. 잘로. 아 해. 아니 보니까 왜 저만 먹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 먹어. 밥만 먹을게. 이제 집이는 생년 맛 안 보는게 얼굴 해서 꿀에다가 그런 해서. 댕기들은 배고프가 싶어서 그러지. 그러지 배고프지. 때 밥을 사 먹도 못하고. 아니 잘못하면 뭐로. 한 나라도 더 가지려고 야단인 신상인데. 들어야지. 아이 우리 언니들은 모두 어찌게든 더 노느라고 애를 쓰셔요. 예? 마음이 서로가 통하니까 자 자매끼리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들고 하나 더요. 더요? 어찌까 제가 다 먹어보네. 다 먹어보러. 걱정 말고. 속절없이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 시대에 더욱이 그리워지는 따순 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을 따복따복 내어주는 우리네 동네로 마실 가볼랍니다. 폭이 깃든 마을이라더니 들이 널찍은 거이 묵을 곳도 많고 그만치나 일복도 많을 성식구마요. 뭐다매 아짐. 아이 무슨 일이 그러고 바쁘시다. 그 장갑도 안 끼시고 호미도 안 가져오셨네. 아 조금 놓고 가려고 안 갖고 온 거. 그러지 마요. 시안에 살라고 이런 것도. 살라고 이렇게 뿌려지 않게 되네. 시안에도 어찌게든 일을 찾아 맹그는 거는 우리 삼리떡이나 풀이나 똑같구마요. 요 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밭이었담서라. 외동아들 집으로 왔지 내가. 그래갖고 시어머니 짠해, 항상 짠해 시어머니. 시어머니 일찍 허자되고 또 영감하고 오래 못 살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남편은 군대가 불고 시어머니랑 어찌게든 합심해서 살다 본 게 집안이 연에 일어서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니한테 딸라서 내전 일해서 고마워요. 막 그러는데. 그래 연을 시어머니하고 연을 재겠던가. 시어머니가 안 밉더랍게. 평생 살고 관리도 안 미워. 시어머니. 여기서 갖고 와 심고 했어. 아 그게 뭐예요? 냉이 냉이. 냉이. 놈들은 시집살이 고초 당초보다 맵다간데 삼리떡은 친정보듬 더 푸근하더라네요. 근게 가신지 20년이 돼도 한년 안 잊힌답니다. 지금 저기서 이렇게 인자하게 보신 분이 시어머니세요? 어. 아이고, 지금도 항상 우리 시어머니 아쉬워. 우리 시어머니. 당신 돌아가시기 전날 가장도 유재들을 싹 불러다가 우리 며느리 잘 챙겨주라고 부탁하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워낙 좋은 분이던게 좋은 분이야. 아니 그게 내가 가만히 사는 대로 생각해볼게. 욕심을 버려야 되겠더라고. 욕심이 없으니까 항상 며느리한테 일을 하지 마라 그랬고 예. 뭐든지 하지 마라. 뭐라고 열심히 하냐? 너 때문에 생각 죽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네가 부진히 하려고 그래갖고 네가 생각 죽겠다 그랬단게.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잘할 거이네. 손자들밖에 모르고 또 며느리밖에 모르는 양반이께.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이쁜 시어머니. 아무니라옹
하늘에서도 그때만 이로 노상 살펴주시고 돌봐주실 거입니다. 눈 깜빡하면 달라지는 시상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만났습니다. 어떤 모진 시련이 닥쳐와도 굴하지 않는 강한 그 엄의 마음이 줘도 줘도 한정없는 그 내리사랑이 시상을 요만치나 갖고 왔는가 봅니다. 올림픽 유산 스키 점프대.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 아, 진짜 높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무게는 많이 나갔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리포터 양설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 현장. 그 중에서도 아주 짜릿한 스포츠 스키 점프가 열리는 그 정상이 나와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 4년. 평창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꿈을 향해 점프. 새로운 꿈이 연결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해발 700m 대관령의 풍경이 발 아래로 드넓게 펼쳐지는 곳. 아찔한 높이를 자랑하는 스키 점프대입니다. 보이세요? 이 압도적 높이! 웅장한 스케일의 스키 점프대! 오, 진짜 높다! 아니, 실제로 보니까 그 진짜 4년 전 올림픽 때 선수들이 이 높은 곳을 더 높이 뛰어오르던 그 모습! 이 박수 소리, 함성이 다시 막 생각나거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더 생생하게, 더 가까이에서 더 제대로 스키 점프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올라가 봐야겠죠? 제가 그 엄청난 높이의 스키 점프대를 봤거든요. 네. 거기를 좀 가보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산 타듯이 등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는 힘들죠, 아무래도. 힘들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쪽에 모노레일 타고 이동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럼 다리 아플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어, 어머, 세련됐다. 오! 여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쭉 올라갔는데 대략 300m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천천히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산 꼭대기에서 다시 기둥 정상으로. 그 끝에서 만난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아찔한 하늘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다 뭔가 제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오, 밑에만, 어, 밑에만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해서 같이 가시겠습니다. 진짜 높구나, 여기가. 그 길 끝에서 마주한 곳. 스케이트점프 출발선, 스타트 라인입니다. 내려갈 때 속도가 또 남달라요, 이게. 이게 내려갈 때 속도는 시속 80에서 90km까지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은 거의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와.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분들이 붕 떠서 이제 가시는 거고요. 알고 보니 더욱 위대한 도전 스키 점프. 감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도전이라 일컫는 이유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웠지만 알고 보니까 더 어려운 스포츠네요, 이거.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아... 어, 저쪽에 마침 선수분들 지금 훈련하고 계시네요. 어? 어디요? 저기 밑에서. 저기 계신 분이요? 네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가뿐하게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대한민국 스케이트점프 유소년 선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감독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키점프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현재는 스키점프 2.0 스포츠클럽
단장을 맡고 있는 김흥수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아침부터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네.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선수도 훈련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점프 훈련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다 이렇게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스키 점프 선수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2024 유스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스키 점프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2년 뒤 이곳에서 열릴 청소년 올림픽에서 화려한 비상을 꿈꾸는 선수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날아오를 채비에 나섭니다. 우와! 아니, 이 스키 점프만의 그 슈트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슈트들에 비해서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넘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충격을 좀 감소시키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아 그래요? 아니, 신발도 보니까 막 굉장히 도톰하고 막. 네, 굉장히 딱딱하고 스키랑 이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자세가 잡혀서. 그렇죠. 부츠도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선수분들은 딱 올라갔을 때 높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어요? 무서워도 코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갑니다. 멋있어! 어 이런 대범함! 얼굴이 진짜 애기애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범함이 있어. 너무 언니라고 불러줘. 자, 그럼 하늘을 날아오르러 가볼까요? 지금 그러면 저기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더 높은 것도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높은 것 같진 않고. 그래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중에 가장 높은 데가 기준점이 도약부터 60m 정도 되고요. 네. 말리 뛸 때는 70m까지 날아가는 경기장이에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스몰힐이라고 해서 작은 힐이고요. 네. 저쪽으로 넘어가면 노멀힐, 라지힐로 구분이 됩니다. 아, 오, 뛴다! 가만있어. 아, 선생님! 어머! 어머, 뛰었어!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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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하늘을 찢었어. 아 너무 멋있어. 오빠! 너무 멋있어. 야, 대박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멀리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 실전에 대비해 활주와 도약 자세를 연마하기 위한 훈련용 점프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실전처럼 이어지는 훈련. 다시 출발대로 향합니다. 아찔한 경사 위, 채비를 모두 마친 선수. 스타트 라인에 섭니다. 다치지 마요! 파이팅! 또 한 번 거침없이 출발. 눈 덮인 주로를 빠르게 내달려 가뿐하게 날아오릅니다. 자세와 속도, 그리고 타이밍.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순간.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 모습을 일일이 기록하며 훈련을 돕는 하성조 코치. 바로 분석에 나섭니다. 허리가 1차적으로 펴지니까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했고 거기에 또 하나 허리가 펴지니까 네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힘이 더 들어갔어. 오케이? 네. 아니 근데 딱 이 위치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더 올라가서 보셔도 되고. 옆에서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인런이랑 뛰는 뭐 테이크업, 도약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고요. 큰 그림을 볼 때는 옆에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이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2024 강원 동계 유스올림픽을 향한 힘찬 도약. 더 높이 비상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체력 향상을 위한 고강도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아쉽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상황. 어려운 여건 속 더 큰 꿈을 품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꿈나무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 8년 차 된
양승찬이라고 하고 저는 대관령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차 된 대관령 중학교 심야은입니다.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스키점프의 매력이 뭔가요? 일단 하늘을 날아가는 거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짜릿함. 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은 점프 관련된 사람들이 아, 그 선수 잘 뛰잖아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선수.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네. 동계 스포츠 하면은 아무래도 빙상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관심 밖에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상 종목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손에 땀을 쥘 수 있게끔 경기력을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 현장에서 스키점프 2.0이 노력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날아라! 스키점프 화이팅! 다시 시작된 대한민국 스키점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도약하고 있는데요. 꿈을 향해 점프, 드높이 비상할 모든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전합니다. 코치님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자 하는 데까지 도달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만 집중해주면 충분히 우리 가능하니까 힘들더라도 참고 꾸준하게. 얘들아 사랑한다.